안녕하세요. 걷기와 여행입니다. 오늘은 국제 해양 관광의 중심 전남 여수를 여행하면서 꼭 가봐야 할네 곳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탁 트인 바다 전망을 감상할 수 있는 해상 케이블카,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로 가득 찬 붉은 섬 오동도,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후차거리의 맛있는 해물찜, 해상 관음 성지인 향일암, 이순신 장군이 전라 좌수영의 본영으로 사용했던 진남관,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맛집 탐방, 여행의 마지막을 장식할 지역 특산 선물 맛집.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가을밤 낭만 여행은 여수 해상 케이블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진짜 대교는 이순신 대교와 해상 케이블카 운행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이며 운임 요금은 대인이 15,000원, 소인이 11,000원이고 요금은 다양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멋있네, 야경. 총 소요 시간은 편도는 13분, 왕복은 25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여수 시내의 야경과 이순신 대교, 돌산 대교의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습니다. 깊어가는 가을밤에 가족과 친구와 연인과 같이 타면 정말 아름다운 추억이 되겠죠? 여수 해상 케이블카 꼭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선정된 아름다운 오동도입니다. 여수의 중심가에서 약 10분, 3천여 그루의 동백나무에선 1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 3월이면 만개합니다. 오동도는 768m의 방파제로 육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방파제를 따라서 걸으면 마음이 포근해짐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노을빛이 깃든 오동도 정말 아름답네요. 이곳은 오동도 입구입니다. 오동도에서 바라보는 항구도 아름답죠? 방파제를 따라서 걸어서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뒤돌아보면서 시내 풍경도 볼 수 있어 좋고요. 여행 중에 만나는 아름다운 산책길 사진으로 남겨도 좋겠지요. 오동도에 도착하니 고양이들이 반갑게 인사하네요. 주차장과 넓은 광장이 나오고요. 늠름한 거북선입니다. 그리고 넓은 테마공원과 관광열차도 있습니다. 오, 자전거 타고 여행하는 사람도 있네요. 정말 즐거우시겠어요. 남해 바다의 아름다움에 빠져드는 중입니다. 노을빛에 반짝이는 파도를 보실까요? 가슴이 설레입니다. 노을과 야경이 어우러지니 아름다움 그 자체네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멋있는 여수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문어가 맛이 안 나고 굉장히 질기더라고요. 이제는 그 여행을 많이 했으니 잠시 별미를 맛보면서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공영 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서 올라갑니다. 돌산 갓김치 파는 곳이 많이 있네요. 향일암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입장료 어른은 2,500원, 중고생은 1,000원. 올라가는 길은 두 군데가 있는데 계단길과 차도길이 있습니다. 저희는
계단길로 올라가서 내려올 때 차도길로 내려오겠습니다. 재미있으면서도 부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러한 동상이 있습니다. 나쁜 것은 말하지 말고 듣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이쪽에서 새겨야 되겠습니다. 드디어 등용문을 통과합니다. 등용문을 통과하니 아름다운 남해 바다가 쫙 펼쳐지니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니, 여기 통과 가능할까요? 네, 그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힘으로 통과를 했습니다. 드디어 향이람에 도착했습니다. 향이람은 전라남도 여수시 돌산읍 금오산에 있는 삼국시대 신라의 승려 원효가 창건한 암자입니다. 향이람은 양양의 낙산사, 남해보리암, 강화보문사 등과 함께 우리나라 4대 관음 기도 도량입니다. 향이람을 전부 둘러봤으니 이제 잠시 막걸리와 함께 휴식을 취해봅니다. 지금까지 여수 향이람의 아름다운 풍경을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가볍게 들려볼 수 있는 진남관입니다. 진남관은 조선 수군 전라 좌수영 본영터에 위치한 건물이고, 이 건물터에는 전라 좌수영의 진해루라는 누각이 있었으나 정유의 재란 때 일본군에 의해 불타 없어졌습니다. 진남관은 전라 좌수영을 방문하는 사신들이 머무는 숙소로 활용되었던 곳입니다. 이번에는 여수 바다를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낭만 포차거리입니다. 아름다운 조명이 기분을 설레게 하네요. 여수 밤바다를 보면서 여행의 소중함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여행의 즐거움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지역의 특산물을 먹어보는 것 같죠. 여수 낭만 이슬이를 여수 밤바다 잔에 마시니 너무나 맛있었어요. 최고의 안주가 계속 등장하고 여행을 해야지. 이곳은 그 해장국 맛집이라 아침부터 손님들이 정말 많았어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곳이 선물이죠. 여수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선물을 한번 준비해봐야겠어요. 여수 여행 선물을 검색해보니까 여수 딸기모찌가 가장 인기 있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나왔네요. 딸기모찌 이곳에서 조금 있으면 줄이 길게 서겠는데요. 이곳은 이순신 광장 근처의 맛집 거리입니다. 지금은 아침 시간이라 아직 사람들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네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